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제 안방하고 발코니 쪽 한번 간단히 같이 볼 텐데요. 우선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와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정면으로 이제 안방을 통해서 안방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이 정도 벽체는 원래 없던 벽인데요. 저희가 벽을 신규로 형성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 안쪽에 지금 깊이가 약 40cm 정도 되는 깊은 벽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선 도어의 위치 자체가 저 옆으로 도어 위치가 변경됐다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 다음 이 벽을 세웠던 게 왜 세웠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추후에 실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책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복도조차도 조금 더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의 위치는 변경이 되면서 현재 이쪽에서 미닫이 형태의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벽체에 수납장이 들어가는 이제 붙박이장 그대로 배치가 됐고요. 침대 위치도 그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출입구였던 출입구는 막히면서 이쪽 공간이 상당히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엔 추후에 어떤 책상이나 뭐 화장대나 뭐 다른 어떤 가구들을 놓을 수도 있는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창호도 교체 작업을 하면서 창호 바깥으로 지금 보시면은 뷰가 굉장히 좋은데 그 뷰가 좋은데 앞쪽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카페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발코니 나가지 않고 한번 여기서 간단히 이쪽을 보면 책상과 의자 같은 것들을 바 테이블 같은 형태로 배치를 해서 책도 보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어떤 발코니 쪽에 카페를 구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심플하게 배치를 했고요. 상부하고 하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띄움을 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고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부 같은 경우 전체적인 수납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긴 옷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걸 지금 보시면 두 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긴 옷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하부는 이렇게 서랍으로 배치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랍으로 배치를 했고 바로 옆에는 간단한 스커프나 이런 뭐 넥타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배치를 하고 옆에는 이렇게 안쪽에서 거울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하부 전체 다 옷을 걸 수 있는 형태로 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납은 많이 되어 있고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도어가 닫히고 나면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한 벽처럼 보일 수 있게끔 공간을 계획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 나오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이 문이 이제 원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을 이렇게 거실 쪽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파우더룸의 개념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같은 경우 수납장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닫이도 있고 서랍도 있고 또 이제 안쪽에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좀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방 중간방 한번 같이 가볼게요. 중간방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확장을 해서 공간이 좀 넓어진 형태고요. 출입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입구 쪽에 붙박이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이 도어는 이제 슬라이딩 형태로 도어를 계획을 했는데 고객님들께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슬라이딩 도어를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도어의 깊이가 한 72cm 정도 필요하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붙박이장이 보통은 60cm에서 62cm를 알고 계시겠지만 슬라이딩 도어가 가게 되면 이렇게 상부에 레일이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일의 길이만큼 한 10cm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 하나 이 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장을 제작을 했고요. 발코니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장이 이렇게 쭉 동일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시겠지만 보시면 이 벽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벽으로 원래 철거가 안 되는 벽인데 이 도어 재질로 동일하게 맞춰줘서 전체 도어 느낌이 나는 것처럼 보여지실 거고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었을 때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이제 문을 열고 서랍이 있는 형식이 아닌 밖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식의 서랍으로 외부는 계획을 하고요. 안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옷을 다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팁을 좀 알려드리면 기존에 있는 벽체가 있기 때문에 벽체만큼 장을 깊게 제작할 수 없는 공간은 이제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쪽은 여기는 깊은 게 보여지는데 이 기둥이 살려져 있는 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그 내부의 어떤 꺾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간을 이렇게 사용성 좋게 공간 배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용자들에 따라서 공간 구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납 공간에 줄을 둘 건지 아니면 사용자 위주의 공간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공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발코니 쪽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 뷰가 워낙 좋아서 이 숲 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 책상을 샀는데요. 바 테이블의 형식으로 사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보거나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컬러감을 좀 신경 썼던 거는 제 바로 측면에 보시면은 측면이 장은 하부가 그레이고 상부는 그린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컬러에 맞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벽 라인을 맞춰서 색깔 자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단지 페인트 칠 하나 하는 것처럼 하진 않고 보시는 것처럼 상하부 색깔 나눠서 공간을 좀 더 특별하게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 스타벅스의 어떤 색감을 좀 좋아하셔서 저희도 스타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색감을 공간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은 좀 운치 있는 이런 카페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에 이렇게 수납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이 확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인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웃음건축 송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